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에 두산베어스 응원단에 합류하게 된 박기량입니다.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? 두산베어스 팬분들 앞에서 설 생각을 하니까 많이 떨리고 설레고 조금은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. 하루빨리 극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파이팅 넘치게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사실 쇄골 수술을 했는데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어가지고 빨리 재활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. 제 마음은 정말 개막전에 뛰는 게 목표인데 의사 선생님과 한번 얘기를 잘 해서 하루빨리 여러분들 앞에 서도록 해보겠습니다. 수가! 아, 이게 되게 무성한 수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게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, 일단 기량 언니가 원래는 되게 은퇴 생각을 정말 하고 계셨어가지고, 근데 제가 원래 항상 얘기했던 게 기량 언니가 제 롤모델이었고 언니랑 한 번은 경기를 꼭 뛰어봐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, 언니가 은퇴한다는 생각이 아 이거 절대 안 된다, 이거 무조건 말려야 된다 해가지고 부탁을 했어. 왜냐면은 말이 길다, 말이 길다. 아니 어쩔 수 없어, 이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. 요약은 저희 팀의 변화도 좀 필요했고 언니한테 배우고 싶었던 것도 많았고, 그리고 그냥 박기량이잖아요. 저는 뭐 야구로 치면 뭐 류현진 데려온 거 아닌가요? 사실 현숙이가 이제 이번 시즌 처음 팀장을 맡아서 제가 또 팀장 경력이 많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좀 더 채워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, 사실 진짜 은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, 사실 이렇게 야구로 한 팀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되게 컸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큰 결정이었고 큰 도전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떨립니다. 사실 저는 이 유니폼에 이름이 박혀 있더라고요. 프로필 찍는 날. 근데 이 정말 이 유니폼을 받고 보자마자 너무 떨려가지고 되게 감회가 새로웠어요. 저 약간 울었어요, 저기서. 약간 뭔가. 뭔가 제가 새로운 또 도전을 하고 또 한 발 내딛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현숙이와 또 저의 케미. 네, 또 한번 재밌게 지켜봐 주세요. 박기량 선수하면은 뭐 이제 끝 아닌가 사실? 죄송해요. 자신감이 원래 자신감 넘쳐야 돼요. 이런 거 아시죠? 네,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홈 경기장에서 만날게요. 안녕. 너 말 너무 많아. 말 많이 해요. 편지 어떻게 하니?